지인인 이천을 비전으로 시민 우선의 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신금면 행정복지센터 우선영 매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신동농협협동조합 김도훈의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동우체국 이진규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동면 노인회 김익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동면 이정단협의회 김하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동면 주민자치위원회 한기흉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때가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코로나19가 찾아온 지가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번 주부터 예,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저만 느끼는 건 아닐 텐데 정말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을 정말로 기다리고 각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신 것도 못하신 게 많지만 저희 이천시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예, 꼭 해야 되는데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도 예,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담회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가야금 선율이 오늘처럼 이렇게 예, 아주 듣기 좋게 느껴진 것과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 오랫동안 이러한 그 경험들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인사말도 드리고 예, 설명도 또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앞서서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에 올리고 예,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또 제가 맡은 역할을 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 활기찬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못 뵀던 분들도 오늘 만나고 정말 반가웠고요. 이렇게 시장님의 이런 회원 일들을 쭉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면서 저희도 이제 시장님 하는 일에 또 발을 맞춰서 또 열심히 진행해봤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어제 서울에서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어제 설봉공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시쯤 갔더니 너무너무 감탄을 하면서 여기 싱가포르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인천의 관광 자원이 무시무신 많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설봉산의 지금의 정경을 한번 가져보시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이 시간이 지나면 볼 수 없는 광경들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분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폭포도 또 만들어져 있었고 정말 이렇게 과거와 다른 게 보여줄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봉소원도 갔었고 그래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이천 시민들이 또 아는 지인들 모셔다가 쌀밥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름답게 가꿔진 데를 보여주면 감탄을 사하는 그런 관광의 도시 이천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서 이렇게 솔선수범해 주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어떠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네,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뭐 저도 아는 내용들이지만 아마 이렇게 생소하고 이렇게 이천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신년도 상당히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마 우리 이장님들, 우리 기관단체장님들이 말씀하는 건의사항들을 다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제가 보기로 한 10여 년 정도의 기간이 이 3년 동안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2002년의 강문의 신문이 아마 좀 더 개선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아마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저 또한 시장님과 함께, 네,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참아주시고요. 함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연님들이 이제 2018년도 차수로 따졌을 때 올해가 이제 3년차고 이제 내년에 이제 4년차로 접어드는데 이 시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신동면 찾아가는 정담에 시장님께서 기하신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앞서 보여주신 영상들 보면 우리 2000시가 많이 변했죠? 네, 그게 이제 또 나름 이제 옆에 계신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연님들, 그리고 도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이 정말 곳곳이서 정말 보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하신, 아무나 지금 당장이 가장 바쁘신 일정을 수여하고 계신 시장님께 좀 신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큰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그리고 이천시를 대표하는 뭐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과 함께해서 우리 이천시, 그 우리 신동면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셨던 그동안의 시간들 잘 버티셨습니다. 조금 더 힘내주시고요. 건강 유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자리 세 분이 함께하셨는데 권순원 기업 환경국장님 자리해줬습니다. 황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했습니다. 윤상모 회계과장님 자리 함께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순석 우리 소통부 담당관님 자리 함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화면으로 이렇게 보셨을 텐데 여러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그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또 이렇게 마음에 의미 있게 남아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선배 시장인 유승우 선배님도 계셨고 조병도 선배님도 계셨고요. 정말 그 시대를 요구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시민들께서 정말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았던 수건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천의 힘만으로 시장님이나 또 시민 여러분들의 그 의지만으로 해결 안 되는 중앙정부의 어떤 결단들, 지원들, 이것이 꼭 있어야만 됐던 수건 사업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그 도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아까 보셨지만, 자동차 전용도의 609 구간이 취소됐다가 다시 지적거리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예타 면제를 받아서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던 것도 있고요. 또 이천 시내에서 입소하려고 하면 얼마나 또 많이 막혔습니까? 그 중간에 자동차 전용도로 IC가 생기고 또 제2 영동고속도로인가요? 네, 거기 그 분산 IC가 생겨서 거기 소통 그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체되었는데 얼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국도와 국지도 계획을 확정 지으면서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의 문제만 남았고 5년 이내에 그 부분이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난 올해도 그렇고요. 특히 올해가 이제 GTX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기도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는 평택에서 부과로는 그 철도가 고속화로 확정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거와 함께 중부 내륙철도가 부발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네, 충주까지 올해 개통을, 이제 부분 개통을 합니다. 그거가 쭉 가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충주를 지나서 문경, 청주, 상주, 거제, 통영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정 가운데를 관통하는 철도라고 해서 중부 내륙 철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KTX입니다. 그런데 부발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경강선이 이렇게 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강선을 따라서 가게 되면 광주까지 가게 되는데 광주에서는 또 수소 광주선이 연결되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소역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GTX A 노선의 중간역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수소에서 GTX A, GTX가 다 다니는 그 철도를 따라서 쭉 갈 수 있으면 가장 튀지 않고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에서 내려서 환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GTX 중앙에 막 찾아다니고 하는 것은 새롭게 GTX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보다는 예, 이렇게 중부 내륙철도를 타고 정에서 오면 예, 수소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도록 그 날개를 설계해주고 그거를 미리 좀 공사를 해주면 나중에 공사할 때 붙이면 된다는 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강릉에서 원주까지 KTX가 개통돼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하고 여주가 선로가 단선 선로밖에 없어요. 한쪽에 가면은 맞은편에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복선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복선화가 확정이 됐는데 그러게 말하면 강릉에서 여주 거쳐서 경남선을 타고 역시 수서까지 가는데 수서에서 또 갈아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도 사실은 예, 그 날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보면 평택에서 또 부발까지 이제 KTX가 확정이 됐다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천이라는 그 도시가 부발을 정점으로 해서 예, 중부 내륙철도 통영에서 올라와서 서울을 가는 중간 지점이고요. 또 강릉에서 예, 평창 원주를 지나서 서울로 가는 그 쪽이에요. 그리고 서쪽에서는 또 예, 평택에서 이렇게 오는 선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 인천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이제 그동안 도로 교통망을 중심으로 했는데 철도망과 관련해서도 이제 대한민국의 예, 중심적인 그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예, 그 점을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성과들도 의미가 있고 굉장히 좋지만 저는 그보다 더 의미가 있고 제 나름대로는 뿌듯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이천시에 421개 이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저는 속으로 표현이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와서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제가 421개 되는 그 마을을 빠짐없이 다 다니면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생활주도자님들을 뵙고 마을의 수건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들을 수 있고 그거를 시정에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분담까지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사실은 저로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좀 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우리 이천 시정이 코로나 때문에 멈추진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예, 그냥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나 내용과는 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천시청에서 하는 행정은 거창한 그 행정이라든지 화려한 행정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실속 있는 행정,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하는 행정을 다 하고 나서도 여유가 있다면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 동의를 해주시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우리 그 신등 그 관련해서도 이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신등에서는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꼭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근 우리 광주에서 또 쓰레기 소각장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최종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시에서도 입장 분명히 하고 여기 하는데
글쎄요, 저희는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광주시장님이 그 선거를 위해서라도 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호법에 광역소각장을 증설계획을 이미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거를 다 받아서 할 테니까 여기에 타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인근 지역에서 민원도 있는데 대안이 없다면 모르지만 대안을 제시했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내년 선거 때 우리가 좀 더 파이팅해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신다면 신중 연민들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지혜도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천 지역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지리적인 그 제도적인 한계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1982년도에 만들어진 그 수도권 정비 계획이고 그 전에는 우리 이천시도 다른 지역처럼 어떤 것을 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었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지역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서울, 경기 이 지역을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인구가 가장 많은 그 과밀억제권이요. 서울, 뭐 성남, 수원 이렇게. 그리고 그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성장 관리 권역. 여기는 참 이제 발전의 기회가 많은 문제예요. 용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이천은 그 당시는 용인보다 컸는데 왜 용인이 이렇게 커졌지? 그동안 시장이 뭐였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법이 그렇다 보니까 용인은 성장 관리 권역으로 되니까 그 넘치는 이런 인구를 받아낼 수 있도록 모든 제도가 다 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이천은 뭐 여주, 광주, 양평, 다수성, 남양주, 일부, 서청을 지금 자연보전권적으로 묶어버렸어요. 이거는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생명수를 마시는 팔당물. 예. 이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 구역을 묶어놓은 거거든요. 인구도 못 늘고 대학을 세우려고 해도 대학도 못 세우게 하고요. 여러 가지 제약이 이제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그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지키면서 물을 맑게 지키면서도 다른 지역으로 용인처럼 잘 살 수 있게만 해주면 우리는 굳이 뭐 환경을 다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 수돗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요. 그러니 그에 따라 정당한 보상만 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침이 사실은 정당한 요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우리 뭐 대통령 후보들에 따라서는 이 경기도의 이 동북권 팔당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연 보전 권역의 이 아주 엄청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공약들을 예,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됩니다. 예, 그것을 얻어내는 거가 우리가 그 하는 노력들이 정말 아주 멋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내년 대통령 선거할 때는 후보들마다 그걸 좀 잘 보시고 예, 우리 지역에 어떤 그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영상은 사실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고 내년도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그 평가 중에 첫 번째가, 예, 아까도 설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쉽게 물러가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요. 예. 함께 모이면 또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예. 야외에 좀 시민 여러분들이 답답한 가슴을, 예, 시원하게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공폭포를 만들었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 종을 왜 이렇게 늦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셨고요. 얼마 전에는 또 설호호수에 예, 음악 분수를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전국에 있는 음악 콘서트를 많이 가봅니다. 뭐 여수에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바다에 해놓은 거니까요. 아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 설봉 호수라고 하는, 설봉산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싹 감싸고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이 음악 분수가 음악과 함께 아주 멋진 장르를 연출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지난주 토요일하고 이번주 토요일에는 실제로 작은 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서 음악 분수가 연출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계획이 박혀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동안 정말 수건 사업이었던 우리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들이, 예, 이제 최종적으로, 다 확정이 되어서, 이 시내에서 대월, 모가, 설성, 이쪽으로 가는 그 부분도, 예, 다 이제, 예, 확정이 되어서 이제 시기만 남겨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 예, 부발 강릉선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부 내륙철도도, 예, 올해는 충주까지 개통이 되지만, 예, 문경, 성주, 상주, 그리고 거제 통영까지, 예, 이렇게 이어지는 KTX라는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동안은 서울에서 이 인천 시내까지 오는 광역버스가 참 없었지 않습니까? 고속버스나 타야 되고 또 그거 시외 버스도 한 9시나 10시쯤 다 끊어지고 없어서 동원대까지 와서 예, 여기서 또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또 인천이 아니니까 또 요금 체계도 좀 이상했어요. 예, 그거를 인천까지 끌어오는 게 이제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었는데 저희들이 2100번이죠. 2100번을 맨 처음에 인천역에서 잠실까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를 했는데 그때 경기도에서 한 8곳의 이 광역버스가 한꺼번에 이렇게 개통을 시켰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곳 중에서 한 2곳인가는 흑자를 났는데 나머지는 다 적자였어요. 네, 적자가 나는 곳에서는 그 지역은 다시 또 이 광역버스를 더 하는 거가 경기도에서 부담스럽죠. 그런데 우리는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진 거가 이천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다시 이제 얼마 있을 개통을 합니다. 예, 그게 그렇게 해서 가능해진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우리 이천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양재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교통 혼잡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양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광에서 이천 손을 들어주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손을 들어주기가 쉽겠습니까? 많이 불안했던 게 서치가 신정이었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 강남역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609가 말씀드렸고요. 동립선 IC 이 부분도 이제 착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19에서 모든 시민들이 하는 직업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분들을 굳이 또 이야기하라고 하면 자영업자들이 예, 굉장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미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거기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도 일자리 잃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보건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인데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의 문제가 이제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됐고 중앙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경기도 대책을 세우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그 수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천시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알뜰살뜰 우리 그 시정 재정을 좀 잘 운영해서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그래서 지난해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이제 15만 원의 지원금을 드렸고 경기도와 합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또 그 직역별로 그 충격이 더 큰 그런 그 직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지원금을 이렇게 지급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끝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이제는 뭐 인내심의 한계를 다 넘어가고 있고요. 조금만 더 지체하다가는 경제가 다 망가질 것 같아서 저희도 또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서 일반 시민 여러분께 마찬가지로 15만 원씩 드리고 또 그동안 정부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또 우리가 했던 그 노력에도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종교단체는 해류수에서 나오는데 종교집회를 못하도록 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종교시설은 그거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서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에는 모두 100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또 관광버스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실 관광을 거의 못 가니까 그분들은 아주 힘들거든요. 그분께도 100만 원씩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2차로 우리가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추경을 세워서 계산을 해보니까 46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도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그 삶이 만족스럽게 가는 것 그리고 현장 중심의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배웠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해서를 가장 우선시 할 거고요. 그리고 시민 행복 증진은 그 결과로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요 사업을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작가 영상에서 나왔었는데 스마트 반도체 벨트는 어제 저희들이 그 3차 회의를 이천시가 주관했습니다. 8개 도시의 시장님들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천에 저희들이 불러서 아트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일자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걱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인지 그래서 그 경제계에 있는 그 전문가들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시장들이 자신의 의견들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를 어제 가졌습니다. 이 스마트 반도체 벨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법상으로 우리 이천시가 굉장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노력해서 지난해 이천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도시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그러니 여주하고 환경도시로 같이 묻지 말고 용인하고 반도체 도시로 묻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딱 묶여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도시하고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올해부터 벌써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법을 지금 제정합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끌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또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이. 그러니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자.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 이천시나 용인, 평택, 화성, 수원, 성남 이런 것들은 반도체 기업이 있는 데거든요. 그럼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뭉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스마트 반도체 도시 연합입니다. 7개의 도시가 뭉쳤다가 어제 오산시까지 합쳐가지고 8개가 이제 합쳐지면서 개별 지자체로 하지 말고 우리가 8개가 합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자. 법에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면 그 각 지역에 이제 시 의원들이 계실 텐데 그 의원들 중에서 몇 명을 해가지고 합쳐서 우리 공동의회를 만들고 거기에 공동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중앙에 공동건의를 하면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그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이게 마치 하나의 도시에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꼭 필요한 거여서 이렇게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이 중요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지자체 특별 지방자치단체 구성, 공동조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민선 6기 때부터 추진해 오던 겁니다. 우리 그 중리 신도시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 와중에 좀 지쳐지는 거는 거기에서 땅을 파다 보니까 예 유지역이 나온 거예요. 옛날 신라시 때. 그래서 이거를 예, 잘 파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중앙의 심사와 절차 이걸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좀 늦어졌고 지금 이제 요즘에 전화를 많이 왔는데 도대체 분양은 언제 하냐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상업용지 있잖아요.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 올해 연말에 분양을 하려고 하고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LH하고 이제 계속 그 씨름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확한 시기를 이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좀 내년 정도에는 다 분양을 하려고 그렇게 LH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시내 나오시면 가장 골치 아팠던 게 주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민선 7기 시작해서 막바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 그 주차파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이미 이제 사용 중에 있고요. 또 저기 청정동의 그 택시 쉼터 앞에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주차파로 올려서 거기도 이제 가동하고 있고요. 또 이거 앞에 있는 그 본래 있었던 주차파에 더 중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공설운동장의 그 주차타워하고 또 남천공원의 그 지하 주차장입니다. 공영. 이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시켜서 시민 여러분들이 그 주차 불편이 시내에서만큼은 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차 공간이 한 두 배 정도는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천 시민들도 이제 뉴스를 보시면 인구가 확 줄어들어서 다른 지역이 지방 소멸 얘기 들으니까 우리 이천도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야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빠져나가는 인구가 있는데 이천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그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타고난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지으려면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을 다 우리 이천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시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걸리실 것 같아서 일단 토지를 경기도 교육청 부지로 양해를 구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제일구 앞에 있는데 그 동의를 받아서 땅값은 이제 안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 합쳐서 한 100억 원을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해서 전체에서 한 반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반은 이렇게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2024년 정도는 돼야 정식 다 지워지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민선 7기 들어와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민원이 있었던 그 사안들이 있었는데 역시 공원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만리 공원을 조성하는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지주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계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사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공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적절할 때 쉴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한데 그 공원들이 많이 있을수록 굉장히 그 정비여건이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만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 큰 공원을 하나 확보한다는 것이 이천시의 그 도시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원이 있어서 이 정도로 좀 작게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원래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시립 화장장인데 뭐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들이 이천시에는 공설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가족분들이 돌아가시면 인근 지역으로 화장장을 가셔야 되는데 용인이나 뭐 문막 정도 가서 해결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용인이나 문막 가도 시간대가 안 좋은 때 배정이 됩니다. 거긴 자기 시민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못하면 세종으로 가고 심지어는 장안의 경주까지 갑니다. 네. 그러니까 3일장 치르는 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일,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수건 사업이었고 조병돈 선배님 때도 추진하려다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멈췄던 것인데 이천 지역에 좀 꼭 세우고 싶었고 인센티브 100억 원을 네, 약속을 하고 7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전문가들이 어디가 가장 시민들이 나중에 이용할 때 가장 좋을지 했더니 예, 도발의 수정리 거기에 한 가장 좋겠다 이렇게 결정했더니 이제 거기가 연적을 또 붙었잖아요. 네, 붙었는데 예, 경기도에서도 같은 조정관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했어요. 거기에 가보면 거기엔 또 여주 능서 매화리 여기에서 그 농장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냄새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그걸 넘어서 이제 마을이 있는 거라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봤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주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받는 피해도 크다. 가서 직접 보셔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도 같은 조정관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을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멈춘다면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예, 더 화를 낼 상황이니까 예, 계속 응원해 주시면 예, 최대한 빨리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푸드플랜 예, 말씀드리면 역시 민원이 있었던 문제죠.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히만 저기 말씀을 드리면요. 농촌에서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농촌에서 인구 빠져나가는 건요, 농촌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농촌이 살기 힘든 거는 농산물 가격이 예, 이 사회 흐름에 따라서 그걸 상승하지 못하고 멈춰있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기계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주지만 그거 가지고 외국 농산물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어떻게 그렇게 값싸게 농산물을 재배하는지 봤더니 어마어마한 기계로 그 수평선보다도 넓은 그 지평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그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자유무역 때문에 농산물의 그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예, 우리나라 농촌이 사실은 그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산물 시장만큼은 개방이 아닌 겁니다. 개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농산물을 외국 농산물을 배송 먹으면 나중에 그쪽에서 그거 가지고 무기 삼아서 자 너희들한테 이거 안 팔아보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식량 안 먹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저희는 이천 시민들은 이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겠다라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예, 그렇게 해서 정당한 가격을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농산물들을 다 재배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근본 취지가 사실은 푸드플랜의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예,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위치가 이천 역세권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지지분들이 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기본적인 저기는 저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신등용권을 빨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이것도 우리가 이천이 자랑할 만한 겁니다. 경기도의 예산을 사실은 그렇게 바깥 중앙의 예산도 받아서 사는 건데 지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혼자 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정말 내가 벽에 못을 하나 박아서 뭘 걸어놓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와 같은 일들이 어찌 보면 사소한 일들이지만 그거가 해결 안 돼서 이 사회에 너무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창전동과 모가에
행복마을 관리소를 두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살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이제 저 이제 중앙에다가 우리 내년부터 14개 운동을 다 하겠다. 거기에 우리 이천시 예산이 들어가도 하겠다. 이랬더니 중앙에서 승인을 해줬고 해당 관내 모든 읍면동에 전체가 행복마을 관련서를 한 데는 이천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분도 그 부분을 다 잘 설치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는 눈이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행정 불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낸 세금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불만입니다. 아주 바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일부분을 우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신등면 주민자치회 그 신등면의 이 주요한 사업들이 이거 이거 이거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총회를 구성해가지고 좋다 그것이 맞는데 순위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거 3번 이렇게 정해주면 시에서는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민주적인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속 미루고 잘 못 가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테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는 예상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시민들이 원하시는 행정 쪽으로 재정 집행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완료된 사업들 그리고 주요 지역 발전 사업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 장애인 복지관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예스파크의 이제 그 공원들을 정비해서 시민 이제 다른 그 외부에서도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계산 둘레길도 정비를 마쳤고 그 앞에 한 입구에도 좀 넓게 해서 좀 잘 완비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신둔역에서 그곳을 가는 도로가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거고 또 백사의 산수유 둘레길이라고 다 됐으니까요. 둘 다 거기서 잘 연결해 놓으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둔 마장을 잇는 시도 14호선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고청 내에서 6년간 도로 확보당했던 부분 장동 1, 2, 용면리 이누리, 농어촌 도로 확보장 자전거 전용도로 이렇게 확대해서 한 부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지중화 사업은 뭐 워낙 잘 아실 거고요. 예스파크가 사실은 이 문화 관광 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공무원 신청을 해놔서 어떻게든 그걸 좀 따오면 중앙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돼서 예스파크가 참 활성화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점도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예스파크 옆에 또 고척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를 좀 멋진 관광 자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역세 국민자 개발에서 시민들이 네. 많이 궁금해. 아, 그래요? 말해주십시오. 가장 관심이 이제 많으시는 저희가 이제 역세권 개발이잖아요. 많이 시켜졌습니다. 어찌 보면 딱 지정하고 나서 수년 내에 그냥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은데요. 시간이 제가 또 취임하고 나서도 보니까 그 전에 한참 오래됐거든요. 집가 상승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6월 달에 이제 그 제한소가 접수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총 2,661세대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36세대 이렇게 해서 이제 민간개발로 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방금에 지금 이제 해서 그 절차를 이제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가 좀 잘 되고 그 역세 거기도 그렇지만 그 인근 지역도 좀 개발을 좀 잘해서 신등면 역세권도 그렇지만 신등면 전체가 좀 예스파크하고 같이 그래서 명품 우리 작은 소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신등역에서 동원대까지 가는데 그 정계산 그
그 도로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중화 사업 그렇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거 이제 저 사실은 주민 참여 예산인데 이것도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정착되어 가는 단계거든요. 주민 참여 예산은 시에서 사실은 결정권을 받지 않고 그 내용은 예, 이렇게 이통장님들 또 지역사회의 그 리더분들이 함께 예, 면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자고 하는 건데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거 뭘 해야지 뭘 해야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는 다 시장이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만 보면 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들 별로 많이 안 하는데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다 보니까 시계가 조금만 딱 보여가지고 시간을 보면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요. 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앞으로 예, 시민 여러분들 불편해서 하는 것을 최우선에 둬서 그렇게 하고 너무 이렇게 거창하거나 화려하게 이렇게 행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 내신 세금 정말 알쓸살쓸 잘 써서 시민 여러분들 원하는 쪽으로 네, 행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